드디어 오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타이틀리스트 TSR의 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큰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전 예약도 조기 마감되었으니 이번 영상에선 각 제품별 상세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TSR 2, 3, 4 전부 기존 TSI와 각 넘버링별로 역할군이 같습니다. TSR 2는 스피드와 안정성, 둘 다 챙기기 위한 제품으로 상세 스펙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새로운 다양한 두께의 페이스 디자인, 멀티플래토 VFT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일관된 스피드와 비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무게추는 후방에 위치해 있으며 높은 직진성이 특징입니다. TSR3는 더욱더 정교한 샷 컨트롤을 원하는 골퍼들을 위한 제품으로 상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TSR3의 중점 기술은 스피드링 VFT 페이스 기술, 원뿔형으로 퍼진 다양한 두께의 페이스 디자인을 통해 최대 반발력을 뽑아냅니다. 무게추의 위치는 2와 같이 후방에 위치해 있지만 구질 조정이 가능한 무게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교하게 샷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TSR4는 많은 스핀량을 가진 골퍼를 위한 제품으로 더 긴 비거리를 위해 스핀 감소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으며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새로운 듀얼 무게중심 무게추 시스템이 적용되어 최대한으로 스핀을 낮추기 위한 전방 배치, 적당한 스핀 감소와 관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후방 배치,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옵션이 제공됩니다. 현재 전반적인 평가들을 보면 우선 타구음 자체는 TSI와 거의 비슷해서 기존의 타구음을 좋아하시던 분들에게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13, 915 때 타구음에서 좋지 않았던 평을 많이 받았던 만큼 그 이후로 TS 시리즈에 들어서 타구음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밀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무게추나 로프트 각도 옵션이 TSI에 비해 여러모로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 TSI 제품에서 원하는 옵션이 없어서 아쉬우셨던 분들에게는 비교적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품군인 것 같습니다. 타감에 관해선 지인 선수분들의 평도 반반으로 갈려서 무조건 바꾸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시고 좋은 클럽이지만 TSI를 쓰고 있다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분도 계셔서 결국 시타해보시고 직접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추후에 항공모함님과 함께 자세한 시타 후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